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예입니다. 자, 이렇게 형제 중에 제일 큰 형. 네. 요 순서 막내. 120, 20, 420 네. 형입니다. 근데 뭐 지금 사실 뭐 이제 둘째랑 저기 큰형이랑은 뭐 이 그릴 색깔도 지금 똑같죠. 자, 뭔 차이가 있느냐? 뭔 차이 있느냐? 자, 뒤를 돌려보세요. 어잉? 뒤를 돌려보세요. 자, 뒤를 돌려보시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얘는 얘 원래 앞에 있던 게 뒤에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뒤에 있고 그리고 앞에는 앞에 뭐가 보면? 있느냐? 폴라 패턴. 그렇죠.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게,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게 이 마이크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죠. 확실한 특성이고 그렇죠. 백미겠죠. 이 마이크가 조금 더 비싸진 데는 이런 이유가 있다. 네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가격대가 지금 20만 원 중후반이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우리 120이 10만 원 전후 네. 딱 뭐 9만 원에서 한 11만 원 사이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20이 20만 원 조금 안 돼요. 18만 네. 원에서 한 21만 원 요 네, 정도 그렇죠. 사이. 그다음에 요 420이 25만 원에서 한 28만 원 사이. 이게 정말 네. 가격이 진짜 그 사이 좋게 딱딱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도 침범하지 않고.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420에서 딱 한 2, 3만 원? 2, 3만 원을 보태면 지금 요즘 네이버 최저가랑 뭐 이런 거를 비교했을 때 214로 사실 수가 있어요. 있다. 물론 214의 기본 가격은 한 45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 가격을 주고 사시려면 약간 차이가 있긴 있으나 네. 최근 최저가 사이트들이 많이 좀 가격이 떨어져 있는 관계로 39만 9천 원에 네, 최저가가 발견을 해봤고요. 그래서 내친 김에 414를 찾아봤는데 414 105만 원까지 있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140만 원 제 돈 다 주고 샀는데 되게 배 아프겠네요. 그렇죠. 아니 뭐 그간 35만 원어치는 넘게 썼겠지 당연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냥 아니 뭐 그것만 썼겠어요. 그럼 뭐 그것만 네. 썼어. 뭐 더 네. 쓰고도 남았지. 더 쓰고도 남고 뽕 다 뽑았지. 네. 그래서 자기가 물건 산 다음에는 가격 알아보는 거 아니다. 네. 아, 뭐 이런 그냥 써라. 그렇습니다. 그런 네.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420이라고 해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다는 네. 거. 20만 원. 뭐 훌륭한 가격입니다. 네. 바로 밑으로 내려가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스펙 앤 서포트. 자, 보시면은 여기에 오디오 프리퀀시 밴드위스가 20에서 2만까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시그널 투 노이즈 레벨 79dB. 그 다음에 뭐 여기 폴라 패턴 나와 있죠. 카디오이드, 옴니디렉셔널, 그리고 피겨 에잇 이렇게 세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이는 165로 다 동일해요. 165mm. 네. 무게 530g이고요. 그리고 이게 답니다. 네. 역시 사이트 상에는 별게 없어요. 별게 없어. AKG 사이트가 막 그렇게 뭔가 AKG가 친절하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너네들 나 아는데 뭘 알아보려 하니 뭐 이런 느낌이 나 있어요. 나 알지? 약간 이런 네. 느낌이죠. 나잖아. AKG잖아. 나야 업계 3위야. 내가 뭐 사운드 바로 들어보죠. 뭐. 네.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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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멀다 하고 Lonely in the deep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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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그래요 뭐 네. 너무 잘 들어서? 아는 바로 그 소리 네. 벌써 지금 120, 220, 420 하면서 세 번째 듣고 있어요. 네. 네. 420입니다. 420 드라이.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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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들 피지컬이 깜짝 놀랐네 진짜. 아니 이게 지금 나름 파형을 좀 맞춘 건데 네.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제가 좀 파형을 좀 더 줄이더라도 그럼 이제 214랑 비슷하게 하더라도 좀 들어보세요.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아니 얘는 약간 노빠꾸 스타일이네. 노빠꾸라니. 아니 그냥 어느 나라 말이야. 야, 들어와. 이렇게 하면 내가 받아버릴 거야. 약간 네.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레이션. 새 시대의 군통령
역주행의 신화 Brave Girls. 아 얘가 아, 이 니들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얘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 뭘 알았어요? 120이 네. 딱 그 이제 어. 그거면 이 20부터 점점 어. 약간 목이 짧아지면서 어. 몸이 점점 이렇게 되면서 이제 420 와가지고 이렇게 됐어. 어. 애가 점점 어. 약간 운동하면서 근육 어, 늘어나는 어, 느낌으로 어. 그래서 큰형이 제일 이래 어. 지금 그런 느낌에 어. 뭐 굳이 이렇게 표현하자면 그런데 어, 맞아요. 자 바로 그냥 이 상황에서 웻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들어봐야 또 느낌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공입니다.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아, 근데...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자꾸 줘 제가 AKG 지금 120, 220, 420 하면서 재밌는 거는 다른 마이크를 했을 때 다른 마이크들이 좀 따뜻하다 좀 미들이 세다 그 저음이 세다 했을 때 깎고 하이를 땡기더라도 사실 요런 이 지금 우리가 듣는 이 하이의 느낌은 좀 잘 안 나는 게 사실 맞아요. 좀 맞았는데 얘들은 역시 핏줄이 같은 핏줄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려요 그 좋은 하이 소리가 하이를 싹 드는 순간 그 싹 하는 것들이 되게 기분 좋게 따라 올라옵니다 네, 네.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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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요 여기서 지금 보세요 ESR 듣잖아요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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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찹소리가 그래서 사실 지금 ESR는 이 어쿠스틱은 땡기 들면 안 돼요 들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세팅으로 들려드려야 되니까 그쵸.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420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서 들었을 때 맞다 딱 기분 좋아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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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오, 420 괜찮다. 오. 이게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까 딱 그 드라이톤 듣자마자 어 이거 워모디오 생각난다 이런 오, 느낌인 거야. 미들이 맞아요. 싹 이렇게 잡혀 있는 게 아까 20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하이가 내려가는 느낌, 이 로우가 쭉 빠지는 느낌 때문에 어 살짝 좀 뭐랄까. 둔해졌나? 라는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220 갔을 때 근데 420은 지금 하이 영역이 있는 상태에서 미들이 빡 잡고 올라오니까 성향 자체가 조금 달라진 느낌이 좀 듭니다 그리고 420은 제가 지금 들으면서 무슨 생각 들었냐면 요즘 래퍼들 이런 래퍼 랩 쪽이나 뭐 그런 되게 다이나믹하게 부르면서 되게 덤덤하게 부르는 그 아까 뭐 형 작업 네네네. 그런 류의 보컬들이 느낌. 쓰면은 앞에서 딱 이제 밀어주는 소리가 잘 실리니까 그런 분들이 쓰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 맞아요, 들었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기타 외도 한번 들어볼게요. 기타만 네. 너무 적절해 참이 딱이야. 사실 여기서 로우를 살짝만 더 좀 드러내준다면 오히려 어쿠스틱 같은 경우는 이게 밸런스가 더 좋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어 아주 좋네요. 아주 적절한 사운드입니다. 자, 이 똑같은 세팅을 뭐 오늘 이제 420 마지막이니까 220도 들어볼게요. 네. 요 자리에서 지금 같은 세팅 로우 더 깠어요. 확실히 하이가 좀 작아요. 맞죠. 220이 그리고 120 120인데 좀 시원하겠지. 이거 봐, 120은 시원해. 네. 위가 들려 있어. 근데 밑에가 별로 없어. 어, 지금 밑에를 깎으니까 너무 따가지고 없어, 없어 밑에가. 자, 이거는 아, 이제 214로 가버리면 이제 초하이가 이제. 와, 214는 214 로우도 아직 있고. 214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이길 꺼볼게요. 그냥 이게 제일 좋을 걸요? 이거야 214는 이게 없는 거. 이 밸런스. 어. 이러려고 214 쓰지 사실. 아 보면은 120 같은 경우에는 214의 미니어처 같고 420 같은 경우에 애초에 영역이 아예 다른 데가 있으니까 이게 용도에 따라서 220은 제가 봤을 때는 그 뭐랄까 조금 애가 살짝 그 420과 120의 그 중간 영역에서 어 나 어느 쪽으로 가지 이러면서 약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고 420은 확실히 갔네요. 확실히 네. 갔어요. 보컬 솔로를 왜 들어볼게요. 네.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 EQ 꺼볼게요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어, 따뜻하고 풍성한 느낌 그대여 내게 말해줘 EQ 다시 킬게요 lonely, lonely, lonely. 이 하이가 기분 좋고 lonely, lonely, lonely. 자 그럼 여기서 롤린을
바로 20 Lonely, lonely, lonely. 하루가 멀다 하고 lonely in the deep. 여기서 120. Deep,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lonely. 기다리고 있잖아, baby. 근데 정말 보컬은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AKG가 정말 참 좋은 마이크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악기 부분들을 건드려 버리면 이제 어느 정도 또 기준점은 되는데 기본적으로 기타 녹음하시는 것보다 당연히 보컬 녹음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AKG가 체급들이 다 자기 지금 구다리 자기 포지션에서 다 좋다. 좋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선배님이 지금 쓰러져. 구다리가 너무 웃기네. 네. 자, 어쨌든 자기 포지션 다 좋다. 그러면 네. 이제 그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외부 악기를 그래도 좀 자주 녹음하는 편인가. 그래서 뭐 내가 기타를 치고 있다. 아니면 내가 작업할 때 나는 이거를 뭐 기타리스트 불러서도 좀 이렇게 데모할 때 해야 되겠다. 그럼 그럴 때 나의 성향은 무엇인가. 보컬은 다 어느 정도 나온다. 근데 하지만 420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이렇게 단단한 소리 내고 요즘 음악 같은 거 힙합이라든가 네네. 힘 있고 이런 데 하면 좀 더 훨씬 더 빛을 발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120, 220, 420 형제들과 214까지 하고 오늘 AKG 스페셜을 해봤는데요. 진짜네요.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럼 420 웻 한번 안 멈추고 쭉 들은 다음에 오늘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 매일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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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멀다고 Lonely in the deep Lon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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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baby Just only you. 좋습니다. 좋다. 자, 이렇게 오늘 좋다. 마이크명과 AKG의 10만 원에서부터 20만 원대 완전 엔트리급의 마이크 역량을 한번 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이제 그런 대항마가 사실 나와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럼요. 뭐 좀 견제 세력도 있어야 발전한 건데 와, 이 영역은 그래도 AKG를 잡기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맞아요. 다시 한번 드네요. 이 기술력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20, 420은 그래 그렇다 쳐. 120은 어떡할 진짜 거야? 말도 안 돼요. 네. 자, 아니 10만원 참 나네. 말도 안 나오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3개의 삼형제들 사이즈도 똑같고 디자인도 거의 똑같은 이 삼형제들 이 아이들 진짜 훌륭한 아이들이네요. 네, 네 정말 재미있는 시리즈였습니다. 다음번에도 이 오디오 마이크 명가들의 이런 또 좋은 뭐 생태계를 교란시킬 만한 또 엄청난 물건들을 계속해서 보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AKG 특집 420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크의 명가 AKG였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스!